게임 회사인 크래프톤이 숏폼 드라마 이 대규모 투자에 나섰습니다. 이 지분 투자 형식인데요. 투자 대상은 최근 숏폼 드라마 플랫폼 사업에 진출한 스푼 랩스라는 곳인데 1,200억 원 규모로 투자에 나섭니다. 이건 사실 게임 외에 다른 사업에 투자한 금액으로는 최대입니다. 게임 업계에서는 1분 안팎의 짧은 시간에 즐길 수 있는 숏폼 콘텐츠에 대한 존재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. 간단하게 조작하고 잦은 보상을 줘서 흥미를 높이는 건데요. 그래서 유저들이 게임 안에서 오래 머물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. 숏폼 콘텐츠는 게임 흥행의 공식이기도 합니다. 크래프톤은 숏폼 드라마 시장이 7조 원 규모 중국 시장을 중심으로 이 미국과 일본 등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서 이번 투자 배경을 설명했죠. 새로운 IP 발굴과 기존 게임 콘텐츠를 알리는 마케팅 효과도 기대된다는 설명입니다. 이미 크래프톤은 핵심 IP 배틀그라운드 유저들에게 뭐 인기 브랜드나 유명인 관련 콘텐츠를 다양한 형식으로 제공하고 있죠. 삼성증권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크래프톤이 개인 플랫폼에서 진행한 그 람보르기니 콜라보 이벤트 효과로 7월과 8월 트래픽과 매출이 지난 2분기보다 성장할 것으로 분석을 했더라고요. 크래프톤 주가는 이딴 어닝 서프라이즈 힘입어 올해 들어 70%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요. 이 제품 개발 못지않게 마케팅이 중요하다는 걸 잘 보여준 사례입니다. 이지혜 뷰였습니다.